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오늘은 유인균 발효 전시에 왔습니다. 자, 지금 어제 이어가지고 제품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여기 전시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유인균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? 이제 유익한 인체균 해가지고 발효 종자균입니다. 뭐 모든 음식을 발효하는 그런 종자균이죠. 요거는 뭐 잘 아실 거고, 요번에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. 유인균 업그레이드 판이죠. 유인균보다 우리가 소나타 1보다는 2가 낫고, 2보다는 3가 낫고, 뭐 3보다는 뭐 EF 하이브리드,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런 게 이제 더 좋듯이 유인균도 업그레이드가 이제 점점 됩니다. 한 4년 만에 업그레이드 된 거죠. 유인균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. 근데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. 뭐 비싸니까 좋겠죠. 예, 그래서 이제 요 업그레이드판 나와 있고, 요 책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. 이제 유인균을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유인균 도대체 뭐야? 유인균 발효가 뭐야? 이러면 요 책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레시피도 한 40개 정도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뭐 거의 뭐 사용 설명서를 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이 이거 1년에 만 권씩 나갑니다. 출판사에서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도대체 얼마나 이걸 출판이 됐는가 보니까 만 권 정도가 출판이 됐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근데 인쇄는 몇 번 받지를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 유인균이나 뭐 유인균 플러스를 이제 여러 개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공짜로 줍니다. 아예 공짜로 줘버리기 때문에 뭐 책임 한 건 나와봤자 인쇄는 뭐 별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. 이건 이제 유인균 발효 식초, 유인균으로 발효 식초를 이제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, 또 뒤에 레시피가 이제 한 거의 40개 정도 이것도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발효 식초를 만드는데 어떤 제품들 뭐 그 레시피를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, 저희들이 모든 걸 다 발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 백년초, 뭐 청년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백년초, 청년초가 찐득찐득하잖아요. 그거하고 마도 이제 찐득찐득합니다. 그러면 마하고 백년초나 청년초 발효하는 방법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또 보리 이제 현미 발효식초 만드는 거는 뭐 간단하잖아요. 그럼 보리식초 만드는 방법은 또 다르냐? 현미나 보리나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제 또 당류가 있는 거. 뭐 사과 발효 식초나 배 발효 식초 비슷합니다. 둘 다 이제 당류가 있는 거, 이렇게 이제 그 비슷비슷한 과일끼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방법으로 발효를 하면 되죠. 요 책에 이제 40개가 적혀 있다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게 되면 거의 뭐 400개 정도를 발효해도 괜찮을 정도죠. 그래서 약간만 응용을 하고 약간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험 정신을 가져가지고 조금만 하다 보면 약간의 시행착오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의 주 제품은 뭐 유인균, 이제 유인균 유원 플러스, 그리고 이 책, 이게 이제 우리 주 제품입니다. 이걸 가지고 수십 가지, 수백 가지 응용을 하는 거죠. 응용을 하는 거고, 그리고 그 응용하는 거는 기본 레시피는 이제 이 책에다가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몇 번만 해보면 아 이렇게 하니까 제일 잘 되더라, 우리도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. 하나의 레시피를 만들어낼 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. 뭐 이게 이제 뭐 이제 유인균은 살아있는 요 이제 미생물들은 살아있는 미생물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효 환경, 온도 뭐 이런 영향을 많이 받죠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발효 실험을 하는 곳은 이제 장비나 이런 게 굉장히 정밀합니다. 이제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하고 이제 보통 가정에서 이제 발효를 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뭐 온도나 여러 가지가 이제 허술할 수가 있죠. 그러다 보면 똑같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이렇게 한번 해보다 보면 아, 요럴 때 요렇게 조금 하면 된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. 그렇게 한 서너 번만 해보면 감을 잡는데, 이제 그 전에 막 그냥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. 자, 제가 나온 김에 푸념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이제 저쪽으로 가서 한번 더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